찬양과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장밋빛 인생.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회사원은 직업을 바꾸면 만사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막상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상황이 뭐 하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직업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니 새로 태어난 듯 삶이 신이 납니다. 참 재미있지요. 직업을 바꾸어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장밋빛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여행, 시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용기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옹기장이 워십 3집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이여, 지금 오셔서 내 맘 어루만져 주소서. 거룩하신 성령 주의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오셔서
주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말씀에 능력 그 위에 나를 세우사 내 맘 바꾸소서 상익 선교사 중미 선교 보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그간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후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드라스에서 선교하는 김상익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올해 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기독 청년 선교회의 중미 선교사 대회를 가졌습니다. 중미 5개 국가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한 일에 대한 보고와 계획들을 세운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테말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였던 앙넬과 유하나 선교사 부부를 코스타리카로 보내어 코스타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과테말라에 같이 있던 야닐의 미첼 셰시아 선교사가 과테말라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또 코스타리카인인 로스메리 목사를 우리의 선교사로 영입함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여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는 덥고 가난하고 선교사가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물가가 싸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그곳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의 교회가 가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의 4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그들의 집에서 개척하였습니다. 현재 약 40명이 작은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요구하여 와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 50명, 청소년들 25명 정도 모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려면 1년간 월 350에서 400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 동참 요청드립니다. 가난한 나라 온두라스의 수도의 변두리 마을에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중미 5개국의 14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지만 영적으로 신전하게 살아가고 활기차고 능력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선교사 제미스 목사는 처음부터 대학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수도에 있는 3개의 대학에서 아직도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생성된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엘살바도르 14개 도에 프로젝트와 함께 전도 사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14개 도 중에서 4개 도에서 이 전략을 실천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4개의 도에 중심되는 중요한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한 도시를 선택하여 전체 모든 도시의 교회들과 연합, 연대하여 전체 도시를 복음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 수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전략과 훈련 방법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에 필요한 전도 훈련 교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선교사로 내정된 앙넬 요하나 부부가 과테말라에서 고난주간 휴가 기간 동안 전 도시 복음화 비전 학교가 끝나는 대로 바로 코스타리카로 선교사로 부임합니다. 양넬 요하나 선교사가 코스타리카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정착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회들과 연결되어서 사역의 시작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전도시 복음화 운동이 중미 각 나라마다 좋은 시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훈련, 새신자 정착, 양육, 제자훈련을 받게 하소서. 이 운동이 큰 성령님의 권능과 나타나심으로 하게 하소서. 각 나라마다 기독청년 선교회가 좋은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선교사 후보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고 잘 훈련되게 하시고 또 훈련센터가 새로운 사역자 선교사 후보생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훈련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선교사들 위한 후원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인도와 파키스탄 신학교 지역 디렉터들을 위한 후원이 잘 되게 하소서. 온드라스 열방을 향한 대사명 교회의 장년 남성, 장년 여성, 청년을 위한 리더 훈련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모두 확실한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님을 섬겨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영안이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꾼이라 격려하시네. 프로방스 이야기. 어느 날 한 여행자는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가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지아르 부피에 30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양치기는 황폐한 지역에 도토리를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는다고 했고 이런 작업은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돼 우연히 예전에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방문했고 놀랍게도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자르 부피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도토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다고 하는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력과 인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016년 두 번째 남아공 선교 편지. 남아공은 거부할 수 없는 뜨거움의 계절이 지나고 이제 짧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부터 2주간 가을방학입니다. 오늘은 요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정미 선교사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8년 전부터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세이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쉼없이 사역으로 인한 지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사역의 규모에 비해 너무 빈약한 재정적 후원으로 전체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점점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 가끔 방문하게 되어 건강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긴 기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의 전체적인 사역 과정을 보면 31년 동안 일정한 쉼이 없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왔음이 무리 없음을 깨닫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도와줄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큰 사고는 아닌데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미 선교사가 면허증 취득 후 27년 만에 만난 처음 있는 사고입니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정미 선교사는 늘 이른 아침과 오후에 우리 사라 요한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정미 선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학교 정문 코너에 절대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덩치 큰 SUV에 인해 우측에서 들어오는 소형 차량을 미처 감지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연로한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예상하기는 앞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것은 물론 본네트 안에 엔진을 보호하는 정면 펜더도 화선이 되어 수리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틀 후에 정미 선교사가 고속도로로 운전하는데 웬 새까만 사람이 고속도로 2차선의 중간에서 양팔을 벌리고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때 정미 선교사는 놀란과 동시에 앞뒤를 보니 오는 차도 가는 차도 없었다네요. 하여튼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 같아서 속도를 줄이는데 자동차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보니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바로 치고 가려다 옆길에 여유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신없이 가다가 경찰이 세워서 보니까 속도 위반했다고 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음에도 놀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들었는지 말았는지 거금의 딱지만 주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딱지에 적힌 재판 날짜에 법정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랍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만나네요. 우리 정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합니다. 어딜 가고 싶다고 하더니 막상 기회가 되니 그 돈으로 흑인들 도와주겠다며 포기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정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고 차량 수리 비용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남아공을 섬기는 이은원 선교사가 드립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자립심과 이탈심. 대초원에서의 삶은 단순한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모두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시절은 배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자립심을 배우는 무척 중요한 시기였다. 자립심을 배운 사람은 이타심을 배운 것과 다름없다. 역사는 교훈의 장이다. 리더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이타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다면 나의 행복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립심을 넘어선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원리를 배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성령 충만 불가리아 선교 소식. 할렐루야. 이제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도 따뜻하고 생생한 일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백혈병 발병 후 1년 반, 골수 이식 수술 후 1년을 지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견디고 지나야 할 질곡의 시간이 짧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의 구원의 간격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3월 16일 골수이식 1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애쓰시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던 22분들과 가슴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를 칭찬해 주시며 진심 어린 용기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참석치 못하였으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투병 중 제게 중요한 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를 성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집시들의 특성상 학문적이고 조직적인 교육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가에 대한 말씀 중심의 규제입니다. 총 43가로 1년 교육 강좌를 생각하고 불가리아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불가리아 현지 지도자가 원본을 가지고 집시들의 삶과 언어로 재집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이 앞으로 꾸준히 집시들의 삶과 신앙의 근거를 마련하는 좋은 책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2017년 저희 불가리아 파송일인 6월 11일을 기준하여 연합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 불가리아 기독세겜교단은 불가리아 정부에 등록된 정규교단이나 그 교세가 미약합니다. 마침 저희 사역 중심지역인 스타와 자고라라고 불리는 도시에 시립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가리아의 기존 교단을 초청하여 연합집회를 통한 교단의 의지를 드러낼까 합니다. 이 일에 한국에 뜻이 있는 교회나 목사님, 개인 단체의 동참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집시가 만드는 성경교재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연합집회의 성경적 개최를 위하여 수도원적 지도자 영성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에 재정적, 재능적 협력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사명 감당을 위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위하여 마커스 워십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엄청난 회복력.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해온 학대에도 불구하고 몸의 이런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들을 반전시키고 몸의 생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때론 하찮게 보이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람의 몸은 신묘합니다.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져도 엄청난 회복력으로 다시 살아난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핵심은 잘 흐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 몸속의 피가 맑게 잘 흘러야 합니다. 둘째, 유쾌한 주파수가 흘러야 합니다. 셋째,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몸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캄보디아 크놈펜에서 김진욱 선교사가 소식드립니다. 어제는 크놈펜 변두리에 있는 교회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자마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각자 집에서 빗자루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몰려들어 순식간에 자원봉사 청소 어린이 부대가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열심 그리고 그 순수함이 뭔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이 어린이 빗자루 부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어부 부대가 될 것이라는 소망도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고 세상 사리에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스리랑카, 버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등 소수 불교 지역들은 마을마다 사찰 중심의 견고한 진들이 설웅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뒤흔드셨습니다. 각 마을 중심에 있는 사찰의 절대 영향권 위에 군림하던 캄보디아 우상 숭배의 설웅성을 흔드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도권에 철저히 결박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 왕의 왕민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왕의 화수인이었던 론놀이 미국의 도움으로 1970년 3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군주국을 공화국으로 바꾸었는데 역사가들은 이를 비하시켜 론놀 친미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프롬펜은 많은 선교사들이 북적거려 폴목 공산주의자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쳐 프롬펜을 장악하던 1975년 4월 바로 전에는 프롬펜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폴폭 공산정권 3년 8개월 사이에 캄보디아의 모든 사찰과 잠족의 모스크까지 뒤흔드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찰 중심의 철옹성인 다른 소승불교 지역들과는 달리 태풍 지나간 후에 어수선한 뒷모습처럼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들이 뒤흔들린 캄보디아를 보고 추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외부의 어떤 우상숭배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다니엘과 같은 어린 심령들이 캄보디아 곳곳에 세워지도록 어린이 한 명당 월 30불씩 지원하는 국률 153 지원자들이 많이 세워져 어린이 사역이 계속 탄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유로 어린이 학교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찬양 선교단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혀를 다스리는 기술. 제도를 침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약 그것만으로 족하다면 인간과 짐승이 서로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자기 입안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 혀를 잡아줄 때나 자유롭게 풀어줄 때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잘 쓰면 더할 수 없이 욕이 나지만 잘못 다루면 집을 태우고 폐가 망신합니다. 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작품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첫 단계가 침묵입니다. 제대로 침묵하는 기술에서부터 혀는 슬기로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합시다.